깊은 불황을 견뎌낸 증권사들의 잔잔하게나마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올해 코스닥 강세 등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증권주들도 덩달아 강세 행진에 동참해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. 전문가들은 증권주가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바닥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부침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은 삼성, NH투자 등 6개 상장증권사의 작년 4분기 연결 순이익이 1,085억 원으로 전망치를 43%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증권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망치에 못 미친 것은 판매 관리비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. 증권사들의 주가는 연초 증시 개선에 힘입어 1월 말 오름세로 전환해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. 1분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7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3% 증가했고, 개인 투자자 비중도 6%포인트 높아진 65%로 2011년 4분기 후 가장 높습니다. 하지만 주식 거래와 금리 동향 등 금융시장 환경에 대해선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. 보유 채권이 늘어난 것도 증권사들의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. 증권사들의 채권 보유 잔액은 157조 원으로 1년 사이 22조 원 증가했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매수 투자 의견을,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, 현대증권,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선 중립을 각각 유지했습니다.